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이제 막 동면에서 깨어나는 생물들. 긴 잠에서 깨어난 듯 맹꽁이가 천천히 기지개를 켠다. 진해도 봄을 맞으러 세상 밖으로 나온다. 꽁 있어? 세상에 줄잘기면 동면하면 죽은 거야? 뭐야? 뭐야 이거? 제주 고유종인 줄장지뱀. 살아있지? 살아있지? 어, 네, 살아있네. 네. 온기를 전해주자 잠시 동면에서 깨어난다. 1도 차이만 나도 생물은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11도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될 때까지는 동면 상태로 있는 거야. 기후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하는 것이 바로 생태계다. 습지가 이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생명의 보고죠, 생명의 보고. 보셨죠? 생생한 생물들이 살아있는 모습을 와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습지, 여기 습지 주변에 귀중한 생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반가운 생물이 또 눈에 띈다. 어? 잠깐! 몇 번째? 어제! 이야, 뭔가 있을 것 같더라. 이게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쥐예요. 여기 겁먹었어요, 달달. 겁먹었어. 한 마리, 이야, 새끼야, 그렇게 작은 게 있구나. 우리나라에서 이거 굉장히 이거 보호해야 될 종 중에 한 종이에요, 이게. 땅속에서 겨울을 나는 맷밭쥐는 지난 겨울도 무사히 넘긴 모양이다. 카메라에 잡히기가 굉장히 힘든 종이죠, 이게. 본래 제주도에 있는 토착종들이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어 왔어요. 토착종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거고, 외부 환경에 대한 이런 변화에 대해서 그 종들이 어떻게 이제 적응해 나가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제주의 독특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은 또 있다. 제주 방언으로 곶자왈이라 불리는 습지 지역이다. 탐사팀은 습지로 발길을 옮겼다. 개구리 중에서 가장 먼저 산란한다는 북방산 개구리가 숲을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제주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만 사는 제주 도룡뇽도 포착됐다. 본래 뭍에서 생활하는 제주 도룡뇽은 번식기가 되면 물속에 들어가 산란을 한다. 산란기를 맞아 녀석들은 물속에 몸을 숨긴 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보면 여기 좀 수컷이에요. 생식기 주변이 이렇게 부풀어가지고요. 수컷인가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제주 도룡뇽은 환경변화에 무척 예민해 환경지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녀석들의 변화는 곧 제주의 환경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탐사팀이 제주 도룡뇽의 길이와 무게는 물론 그들의 산란 환경까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물속 돌 밑은 제주 도룡뇽이 가장 선호하는 산란 장소. 이렇게 다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끈적끈적한 성분이 여기 붙일 수 있는 게 점액질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수초나 돌 같은 데가 붙여놓는 거거든요. 수정은 된 거지. 투명한 주머니 속에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작은 알들이 들어있다. 딴 것보다는 작지. 많이 느려요. 많이 느렸는데 가로 이런 거 있긴 있는데. 투명한 주머니 속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신비한 생명체들. 그런데 난대산림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제주 도룡뇽과
북방산 개구리의 산란 시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예년에 비해 첫 산란일이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난대산림연구소는 제주 도룡뇽의 산란 모습도 최초로 영상에 담았다. 암컷이 알을 낳자 한꺼번에 몰려드는 수컷들. 수컷들은 체액을 알에 뿌려 서로 자신의 후손을 남기려고 안간힘을 쓴다. 난대산림연구소에 따르면 이러한 산란이 올해는 1월 23일에 처음 이루어졌다고 한다.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변온동물입니다. 그래서 기온 변화에 바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고요. 이 기온이 갑자기 오르다가 갑자기 낮아지는 이 변이가 어느 정도 변동폭이 크냐 낮느냐라는 부분이 생물에게는 크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명들. 그들의 변화는 제주의 기후 환경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다. 그렇다면 한라산의 봄은 어떤 모습일까? 취재팀은 산림 전문가와 함께 한라산으로 향했다. 산중턱, 노루가 뛰어노는 이 지점부터는 소나무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 1100m 이 부분이 이 소나무의 분포 중심지고 소나무로 봤을 때는 이 생장에 가장 적지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에 평균 기온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생장 적지가 점점 확장된 거죠. 해발고를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확장됐다 이거예요. 한라산 해발 900m에서 1300m 사이에 밀집해 있던 소나무들. 그 소나무들이 점점 더 북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발 1400m 지점. 여기에서 정상까지는 본래 한대성 식물인 구상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